여러분이 아닌 저희가 찾아갈게요. 오직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개미편의 방송, 개미찾아 산만리.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은 일타 강사 주미남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날씨 어떠셨나요? 눈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죠. 굉장히 또 예고 없이 찾아온 느낌인데 오늘 우리 시장도 너무 예고 없이 강하게 내려앉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장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 일타 강사 주미남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일타 강사 주미남 지금 시작합니다. 일타 강사 주미남과 함께 주식의 기준 다시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의 일타 강사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주미남 쌤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일타 강사 주미남입니다. 시청자분들 오늘 방송 많이 기다리셨죠?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까지는 이제 기초나 기본적인 그런 강의를 이렇게 해드렸다고 하면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수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자, 매수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울 때 저도 이게 순서가 있어요. 보통 제가 매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 대부분은 아, 주미남 오늘부터 기법 얘기해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기법부터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기법이라는 거는 매수하는 자리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매수를 잘하고 싶으면 먼저 배워야 되는 거는 매매를 하면 안 되는 종목,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자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기준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물론 당장 뭐 매수 기법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매수부터 배우잖아요. 우리가 매수하는 자리를 딱 배워버리면은 애매한 종목들, 하면 안 되는 종목들도 이것도 괜찮겠지 하고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법만 배우면.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되는 건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기준부터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하는 방법을 배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수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시청자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매수하는 방법 첫 번째 강의. 제가 그거는 좋은 기업을 선정하는 방법, 즉 재무제표를 우리가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아니, 재무제표 너무 어려운데 재무제표 딱 듣자마자 아 이거 뭐 재미없겠다, 어렵겠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니, 어렵지는 않은데요. 재미없습니다. 네, 지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 막 굉장히 지루해 보일 것 같은 이 재무제표도 제가 쉽고 명확하고 재밌게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꼭 배워야 됩니다. 왜냐면 주미남은 아무리 차트가 너무 좋아요. 내가 정말 완벽하게 이거는 주미남 기준에서 딱 매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재무가 안 좋습니다. 막 망해가는 회사예요. 그럼 전 죽어도 매수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우리가 좋은 기업을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재무제표, 즉 좋은 종목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부터 제가 알려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는 네. 두 가지예요. 네. 첫 번째는 시황. 제가 오늘 시황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아마 많이들 궁금하시겠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시황부터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무제표
강의를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은 일단 우리가 매수를 하기 전에 매수를 잘 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업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시황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이 어떻게 해요? 이 뭐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너무 힘든 장이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시장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앵커님.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왜? 이렇게 빠져도 되는 건가? 무슨 일 났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 뭐. 근데 많이 빠졌나요? 양시장 모두 다 2% 이상씩 빠진 것 같던데요? 자, 시청자분들. 지금 시청자분들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싶죠. 앵커님처럼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막막하잖아요. 하락했네, 급락했어요. 야, 이거 언제까지 빠지는 거야? 제발 좀 그만 빠져라. 여기서 더 빠지면은 야, 이러다가 다 죽을 수도 있어. 제발 그만 빠져.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합니다. 그게 95% 개인 투자자분들입니다. 그럼 반대로 자, 시청자분들께서 만약에 지금 돈 있어요. 현금이 너무 많아. 그럼 지금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너무 많으면은 뭐 지금 빨리 사고 싶지 않을까요? 내가 어제 봤었던 종목이 만 원이었는데 만약에 오늘 8천 원이 됐습니다. 사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대부분은 95%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손절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를 홀딩하는 게 맞는 건가? 여기서 더 하락하면은 내 종목들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맞죠? 자, 반대로 5%의 사람들은 준비한 사람들. 현금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행복한 고민하고 있겠죠.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기업, 싸게 아무거나 사도 수익 납니다. 아무거나. 그냥 아무거나 사도 돼요. 5%의 정말 소수이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은 지금 매수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꾸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전에 분명히 말씀을 해드렸어요. 하락은 언제 준비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까? 하락은 상승할 때? 맞습니다. 하락은 상승할 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네.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게 아마 차트를 요만큼까지만 이렇게 딱 보면은 야, 추민아, 네가 뭘 안다고 뭐 상승할 때 하락을 준비하라고 하네. 뭐 준비하라 마네야. 뭐 하라 마네야.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나는 종목 열심히 매수할 거야. 야, 이거 지금 정고점 돌파하고 이제 가는 시장인데 흐름 탔는데 2,800, 900, 3,000 가야지 뭐 가는 시장에 찬물 끼얹고 있냐 이러면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생각이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하락하니까 이제 와서 그렇죠? 지금은 야 결국에는 상승할 때 이 하락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내가 현재 상황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막막하잖아요. 불안하죠. 자, 제가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조금 다르게. 자, 상승은 언제 준비해야 됩니까, 그럼? 하락할 때요. 하락할 때 상승 준비해야죠. 지금 그럼 하락하고 있나요, 상승하고 있나요? 하락하고 있죠. 지금 하락하고 있죠. 네. 그럼 지금 상승 준비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상승을 준비해야 될 때예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 현금 없겠죠. 그러면 지금 손절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못하지 않을까요? 손절할 수 없죠. 이미 물렸는데. 네. 지금 현재에서는 홀딩하세요. 다시 올라옵니다. 하락을 할 때 우리가 종목들 대응하는 거 아닙니다. 대응이라는 거는 종목이 올라올 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지금 현재 이미 시장은 이제 하락을 했고 앞에 쌍봉을 만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쌍봉을 만들고 하락 중입니다.
자, 여기가 고점이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시죠? 고점. 자, 저점이 어디 있습니까? 앞에 있잖아요. 여기 저점. 자, 고점과 저점의 선을 한번 이렇게 딱 그어보세요. 선을 한번 딱 그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선이 나옵니다. 여기서 시장이 하락을 하는데 언제부터 상승할지 아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요, 없지 않을까요? 아무도 없죠. 상승하는 거, 반등하는 거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시장이 반등하는 거는. 반등하고 나서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여기가 만약에 알죠. 저점이면 반등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와야만 아, 여기가 저점이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서부터 매수를 하냐면은 고점과 저점의 절반부터 그냥 매수하는 거예요. 여기에 절반부터. 이게 네. 여기까지만 내려오고 나서 이렇게 반등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이만큼 내려오고 반등을 할지 아니면 여기까지 내려오고 이렇게 반등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는 하락할 때 상승을 준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이건 주민함의 기준입니다. 고점과 저점의 절반에서부터 우리는 매수를 한다. 네. 언제부터 반등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중간 지점부터 우리는 분할 매수를 시작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네. 캔들을 봐보세요. 오늘 자 고점과 저점의 중간 지점. 자 오늘이 어떻죠? 지금 중간 지점에 살짝 아래 왔죠? 네. 오늘부터가 사는 날인 거예요. 오늘부터가. 분할 매수를 시작을 하면은 되는 시장.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반대로 했습니다. 이미 여기서 매수를 다 했어요. 돈을 다 썼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니까 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신용까지 다 썼더라고요. 내가 이미 현금을 다 써가지고 네. 쓸 돈이 없으니까 신용 미수로 매수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신용 잔고가 계속 늘어났어요. 신용 잔고가. 그렇죠? 이미 돈 다 썼습니다. 네. 손절하지. 하락하니까 대응해야 돼서. 맞죠. 손절하지 마세요. 네. 홀딩하세요. 시장 반등할 때 종목들 올라오는 거를 보고 그때 줄일지 말지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홀딩하세요. 네. 절대 손절이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손절하지 마시고 홀딩하신 다음에 올라올 때 뭔가 본전이다. 무조건 줄이세요. 그래서 현금을 만들세요. 아시겠죠? 네. 반등할 때는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되냐면은 자, 만약에 반등하고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고점을 돌파하는지 보면 됩니다. 고점 돌파를 못하면 결국 고점을 낮춘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고점을 낮춘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시장은 또 하락을 하겠죠. 그러니까 반등할 때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정리할지 말지만 고민을 하면서 시장의 앞에 정고점 돌파하는지 아니면은 돌파 못하고 고점을 낮추는지 그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은 그거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 대응은 이제 반등을 할 때 우리가 비중을 줄이면서 현금을 만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반등을 하면 또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아니면 고점을 낮춰가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1타 강사 주민함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1타 특강 강의 들어볼 순서일까요? 맞습니다.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네. 오늘부터 매수하는 방법 강의를 이제 드디어 배워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재무제표 강의할 겁니다. 네. 먼저는 우리가 익히 들었습니다.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근데 무조건 싸게 산다고 이게 수익이 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 뭐죠? 좋은 기업이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피터 린치라고 아시나요? 들어는 봤어요.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뭐 워렌 버핏, 네. 뭐 피터 린치 이런 뭐 월가의 영웅, 뭐 월가의 대가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을 정도로 전설적인 투자자들입니다. 근데 피터 린치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네, 뭘까요? 좋은 기업을 고점에서 사면
손실이다. 근데 망해가는 기업을 저점에서 사면 더 큰 손실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둘 다 손실이에요. 그런데요. 좋은 기업을 고점에서 사도 손실입니다. 무조건 주식은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돈이 됩니다. 근데 안 좋은 기업을 저점이라 생각하고 매수를 하면은 더 큰 손실을 본대요. 왜 그러냐면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우리 앵커님과 그리고 시청자분들. 이거 저점인가요, 아닌가요? 지금으로 봤을 때. 이렇게 차트만 저점. 봐보세요. 그럼 이 저점입니까, 아닙니까? 네. 딱 말씀하세요. 이 전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게 차트를 지금 최대 넓게 펼친 겁니다. 네, 거기는 저점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지금 여기가. 아, 거기는 중간쯤 같아요. 네, 중간쯤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좀 급락을 해가지고 시장 영향으로 좀 특수하게 하락을 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간은 없는 셈 치시면 됩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지금, 저점이네요. 네, 지금 핑크색 선을 제가 그어놨는데 네. 네, 여기가 저점 때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보통 보는 게 바닥이다. 바닥인데 여기 뭐가 보이세요? 거래량이요. 대량 거래량과 그리고 장대 양봉. 네. 장대 양봉, 대량 거래량 이런 것만 보고 그냥 단순하게 이 종목이 밑에서 누군가는 샀구나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막 기법들을 적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장대 양봉 기법, 뭐 기준봉 기법 다 나오겠죠. 눌림목 기법 막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하세요. 자,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했는데 이 종목이 하락을 만약에 이렇게 합니다. 저점을 이탈을 하면서. 종목이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저점을 추가적으로 막 경신하면서 내려가요. 신저가를 네. 기록을 하네요. 야, 이거 나 이미 물렸습니다. 이 위에서 매수해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뭐 또 대량 거래량 장대 양봉이 나와도 나는 이미 이 위에서 물렸기 때문에 이거 나올 수가 없어요. 그쵸. 나는 계속 손실로 물려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데 이게 왜 하락을 하는지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시겠죠? 아무리 좋은 기법도 우리가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좋은 기업이 아닌지 정도는 무조건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네, 어떻게 확인할 네. 수 있을까요?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IQ어 네, 회사입니다. 지금 재무가 어떻죠, 재무가? 여기 막 빨간 숫자들 막 보이시죠? 네. 자, 이게 마이너스인 거죠? 맞습니다. 마이너스가 이제 이렇게 빨간 숫자로 표시가 돼요. 자, 위에 매출액은 뭐 300억, 600억 막 이렇게 몇백억씩 나오는데 아래 영업이익이 적자입니다. 그렇네요. 자, 적자 회사는 결국 뭔가요? 돈을 못 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돈을 못 벌고 있어요. 5년 연속이네요. 네. 회사를 설립한 목적이 뭔가요? 기본적인 목적. 이윤을 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네. 기본적인 목적이 이윤을 내기 위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이익 창출이 목적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앵커님께서 붕어빵 장사를 합니다. 네. 근데 붕어빵 장사를 해서 내가 결국 이거 장사하는 이유가 장사하는 이유가 돈 벌려고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적자를 봅니다. 그러면 이거 계속 운영에 나아갈 수 있나요? 못하죠. 계속 적자가 나면. 계속 못하죠. 적자를 보면은 결국 어느 순간에는 내가 아무리 이 붕어빵 장사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네. 결국은 붕어빵 장사를 접어야 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돈이 안 벌리니까 내가 이 회사나 이 붕어빵 장사를 더 운영하는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게 기본적인 거죠. 주식시장에선 네. 이렇게 영업이익이 적자를 보는데 4년 연속 적자를 보잖아요. 네. 그러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돼요. 관리 종목이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이 기업을 관심 있게 보겠다라는 겁니다. 1년 동안. 만약에 1년 동안 관심 있게 봤는데 이 기업이 뭔가 바뀌는 게 없어요. 계속 네. 적자를 봐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상장 폐지시킬 수도 있어요. 굉장히 안 좋은 거네요. 아시겠나요? 4년 연속 적자면
관리 기업. 5년 연속 적자면 상장 폐지 요건에 충족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결국에는 투자하는 게 망해가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 첫 번째 기준입니다. 당연하지만 돈을 버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돼요. 돈을 버는 회사, 이익이 나는 회사. 자, 이익이 나는 회사는 최소 2년 연속 흑자를 보셔야 됩니다. 2년 연속. 적자였어도 1년 흑자는 그 다음에 또 적자 나올 수 있어요. 아, 근데 그렇, 2년 네. 연속 흑자를 내잖아요. 2년 연속 흑자를 유지하면 그거는 흑자 확인이 됩니다. 아, 인제는 턴어라운드 했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어라는 걸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 2년 연속 흑자. 아시겠죠? 네. 이게 첫 번째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최소 2년은 흑자여야 한다. 맞습니다. 네. 최소 2년 연속 흑자. 그다음에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다른 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어떤 거 볼까요? 부채 비율 보세요. 부채 비율. 네. 자. 자, 부채 비율을 보세요. 부채 비율을. 자, 부채 비율이 무엇이냐면은 네. 뭐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자님 그리고 앵커님. 만약에 내가 회사를 운영해요. 네. 올해 1년 동안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100억 정도 벌었어요. 오, 너무 좋네요. 자, 100억 정도 벌었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빚이 너무 많아서 빚 이자 내는데 200억 나갑니다. 이 회사 돈 버는 회사인가요? 아니요. 손실인데요. 손실인가요? 돈 버는 회사인가요? 마이너스. 내가 100억의 매출을 냈어요. 100억의 돈을 벌었는데 네. 200억 이자가 나갑니다. 부채 비율이라는 건 말 그대로 빚이잖아요. 부채니까 빚. 네. 내가 얼마나 빚을 갖고 있나. 근데 부채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그만큼 빚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흑자를 내고 돈을 잘 버는 회사다 하더라도 네. 결국에는 이자로 돈 다 나가요. 그러면은 100억씩 버는데 200억씩 나갑니다. 네. 이자로만 이 회사 계속 운영될 수 있나요? 안 될 것 같아요. 문 열 수 있나요? 아니면 결국에는 망하고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될까요? 문을 닫아야죠. 문을 닫을 수밖에 네. 없겠죠. 네. 자, 부채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회사가 문을 안 닫기 위해서 뭘 할까요? 열심히 일해서 일을 해야 벌어야죠. 되는데 내가 일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하냐? 또 빌려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네요. 맞죠? 어디선가 네. 또 부채를 또 땡겨와야 돼요. 자, 그러면은 부채가 또 계속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부채를 늘리는 건 또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악재들이 나오냐면은 네. 돈은 있어야 되니까 이제 주주분들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하냐면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아시겠나요? 네, 유상증자 네.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네. 유상증자 중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 네. 뭐 일반 공모 유상증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주주배정 뭐예요? 주주님들 우리 회사 돈 없으니까 제발 돈 좀 주세요. 내가 주식을 늘려가지고 우리 주주님들 이 주식 좀 사주세요입니다. 일반 공모 뭐예요? 주주 아니더라도 모든 투자자 다 좋습니다. 제발 우리 주식 좀 사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돈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유상증자를 해서 막 종목들이 하락하는 거 막 보셨죠? 왜 그게 악재가 되냐면은 회사가 그만큼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부채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런 악재들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제가 부채 비율도 그냥 딱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드리겠습니다. 부채 비율. 자, 지금 IQ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140%입니다. 이게 2022년도에 140%라는 부채 비율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네. 100% 미만만 보세요. 100% 미만. 아시겠죠? 네. 100% 미만. 부채 비율은 100% 미만. 첫 번째가 흑자 회사, 돈을 버는 회사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이익 창출이 목적입니다. 네. 돈을 벌지 못하면
주식 시장에서도 너는 우리 주식 시장에 더 이상 상장에 있을 수 없어 하고 퇴출시켜버려. 그게 상장 폐지입니다. 네네. 상장 폐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조건 돈 버는 회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 흑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볼까요? 자, 네. 요 화면을 보셨을 때 네. 뭐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영업이익이 이렇게 빨간 숫자가 나옵니다. 이거는 적자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주식 차트랑 반대 색깔인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검정색은 이제 흑자를 보고 있는 거고, 네. 플러스인 거고, 마이너스는 빨간색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채 비율. 네. 아, 흑자를 볼 때 2년 연속 흑자를 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네. 네, 2년 연속 흑자가 이제 확인한 겁니다. 네. 우리는 이제부터 흑자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봐야 되는 건 뭐였냐면은 부채 비율이었습니다. 비율. 네. 맞나요? 네. 부채 비율 몇 퍼센트 이하로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100% 미만. 맞습니다. 100% 미만으로 네. 보세요. 그게 두 번째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 세 번째는 부채 비율 바로 밑에 있는 게 유보율이라고 있습니다. 유보율. 네, 유보율. 자, 유보율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현금, 쓸 수 있는 현금, 지금 당장. 회사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을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현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현금을 왜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만약에 최근에 코로나 같은 악재가 나왔습니다. 그때 기업들 어땠죠? 그때 자영업자분들 어땠죠? 많이 힘들었죠. 힘들었죠. 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2019년까지는 계속해서 돈을 잘 벌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앵커님께서 붕어빵 장사해가지고 뭐 매년 한 100억씩 벌었습니다. 붕어빵 팔아서요? 네, 네. 붕어빵 팔아서. 네. 근데 2020년대 코로나로 해가지고 이제 적자를 봐요. 돈 잘 벌다가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적자를 보네요? 그럼 그때,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현금이 있어야만 그 위기를 이겨내 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극복할 수 있는 힘은 결국 돈입니다. 회사가 만약에 매출이 너무 잘 나와요. 부채도 없어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뭔가 투자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붕어빵 장사를 1호점만 하고 있는데 2호점, 3호점 장사가 너무 잘 돼서 2호점, 3호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럼 그때도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위기가 닥쳤을 때 또는 투자를 해야 될 때 내가 돈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자, 그러면 유보율을 볼 때는 몇 퍼센트를 보시냐면 기준을 정해드릴게요. 네. 500% 이상 보면 됩니다. 500% 이상이요? 500% 이상. 아시겠죠? 네. 자, 유보율을 보실 때 500% 이상. 예를 들어서요,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중앙첨단 소재라는 기업을 봐보세요. 지금 유보율을 보시면 2022년도에 18%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금이 너무 없어요. 네. 자, 그 왼쪽을 봐보세요. 여기 뭐가 나와 있죠, 이거? 자, 이거. N/A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 자본잠식이라는 겁니다. 자본 돈이 잠식이요. 없어요. 제로. 돈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자본잠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자본잠식은 50% 넘어가잖아요? 바로 거래정지 당할 수 있어요. 50%라면 어떤 50%? 자본잠식률이 있습니다. 이제 N/A가 됐으면 이미 자본잠식이 되어 있어요. 이미 제로입니다. 현금이 네. 없어요. 근데 50% 이상이 되면은 그거는 갑자기 거래 정지 당할 수 있어요. 자본 잠식 100%가 넘어가면은 갑자기 상장 폐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보율이 중요합니다. 그렇네요. 회사의 최소한의 돈이다, 현금 갖고 있어야 되는 현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네. 그거는 몇 퍼센트? 500%. 네, 그거는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렸죠? 유보율 500% 이상? 맞습니다. 네. 500% 이상. 자. 시청자분들, 네.
지금 계속 우리가 재무를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재무를 봐야 되는 이유, 주민함의 강의를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주민함의 기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왜, 정말 왜 이게 그 주식에서 손실을 크게 보냐면은 네. 물론 고점에서 사는 것도 있습니다. 고점 매수 저점 손절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테마주, 뭐 업황, 뭐 성장성 이런 것만 보고 매수를 하는데 그 회사가 망해가는 회사인데도 그런 거 확인하지 않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의 정보를 보통 보고 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보통은 차트만 보고 사죠. 그렇죠. 예. 보통은. 이게 제 기준에 있어서는 제 기법을 배우는데 네. 매수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요. 가장 먼저 중요한 거. 차트적인 부분을 떠나서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는 거는 저는 철저하게 좋은 기업에 제 돈을 투자합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군요. 맞습니다. 좋은 기업이 아니라 망해가는 회사에 내 돈을 저는 투자할 수 없어요. 할 수 내 없죠. 소중한 돈인데요. 네. 내 정말 소중한 돈인데 우리 시청자분들 막 당장이라도 회사 문 닫게 생겼는데 거론됐다가 내 뭐 5천만 원, 1억, 10억씩 투자할 수 있습니까? 없죠. 안 되잖아요. 철저하게 주식은 투자입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무조건 싸게 산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싸게 사는 데 있어서 좋은 기업을 싸게 사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꾸준하게 좋은 결과를 계속 낼 수 있어요. 차트가 아무리 좋아도 네. 기업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자, 봐보세요. 네. 우리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최근에 2차 전지 강했죠. 네. 2차 전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자, 봐보세요.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나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작한 가격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하락한다. 이건 제가 주식의 원리에서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이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은요. 여기까지 내려와도 저는 불안할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자, 재무를 보겠습니다. 회사가 돈을 벌고 있나요? 아니면 적자를 보고 있나요? 적자네요. 적자 보고 있죠. 네. 들쑥날쑥하죠. 적자도 봤다, 흑자도 봤다. 예. 적자도 봤다, 흑자도 봤다.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회사가 불안한 회사입니다. 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150%가 넘습니다. 적자를 보고 있는데 부채 비율이 이렇게나 높아요. 돈을 벌지 못하는데 이자 낼 돈들은 또 있어야 됩니다. 이런 회사들에서 갑작스러운 악재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들은 저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떨어질 수 있어요. 당연하죠. 부실 기업인데, 망해가는 회사인데 단순히 2차 전지 업황 때문에 뭐 리튬 가격이 상승하니까 뭐 테마주니까 그런 건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입니다. 정말 올바르게 투자하는 방법. 근데 이 올바르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그냥 기법만 배운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체계적으로 배우고 순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순서를 배울 때 있어서도 하나씩 잘 배우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의 그 돈을 지키고 싶다 하시면은 가장 첫 번째 우선시 돼야 되는 거는 좋은 기업에 투자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무제표. 네. 네. 아시겠죠? 네.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어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죠? 혹시라도 네. 오늘 방송 지금 현재 처음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들으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주민함이 무슨 말 하나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재무제표 강의를 듣는데 뭔가 어려워요. 듣는데 지금 이 한 번 듣는 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은 지금 5시에 본방송이 진행이 되지만 지금은 실시간 방송입니다.
근데 12시에는 재방송이 틀어지거든요. 그때도 한번 시청을 하세요. 12시도. 자, 12시도 시청을 했는데 재방송까지 시청을 했는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재무제표, 이 기준 명확하게, 그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린 그 재무제표, 정말 옆집 할머니가 배워도 쉽게 알 수 있는 그 재무제표 강의를 제가 동영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동영상 강의 자료로 제가 만들어놨어요. 방금 설명해 주신 부분이요? 맞습니다. 네. 동영상 강의 자료를 만들어놨는데 이 강의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저는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배우시고 올바르게 투자하세요. 올바르게. 네. 미남쌤 매수의 첫 번째 기준인 거죠? 맞습니다. 첫 번째 기준. 재무제표. 네, 재무제표. 그래서 재무제표 핵심 동영상 강의 자료를 노란톡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뭐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료를. 그죠? 그래서 노란톡을 통해서 강의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이 강의 자료는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핸드폰으로 또는 PC로 어디든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 한번 다운로드를 해두고 계속 반복해서 시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내가 배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울 때까지 보면 되겠네요, 그죠? 다운받아서. 근데 뭐 한 번만 들으면 저는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네. 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용어 자체가 어려우니까. 네. 네, 맞습니다. 노란톡을 들어올 수 있는 방법, 동영상 강의 자료를 이제 시청하실 수 있는,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이라 함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매일같이 일상적으로 그 메신저 주고받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네, 그 노란 있죠. 색깔 톡으로 된 거, 그겁니다. 노란톡. 그 노란톡을 클릭하고 이제 들어오셔서 상단에 보시게 되면 돋보기 모양이 있거든요. 그 돋보기 모양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검색할 때 무엇을 입력을 하냐면 아래에 여기 주민함이라고 있습니다. 네. 주민함을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은 1타 강사 주민함 해서 주민함 오픈 채팅방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제 얼굴이 거기에 딱 메인 화면으로 나와 있거든요. 잘생긴 주민함쌤 얼굴 있죠? 맞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고 네. 그 노란 톡방 맞습니다. 네, 그거 클릭하고 들어오세요. 비밀번호로 입력하라고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는 자, 이쪽에 보시면은 4848 있습니다. 4848을 입력하시면 노란 톡방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다가 방송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올려드릴게요. 네. 시청자분들 들어오셔서 자료도 받고 그 다음에 주민함과 함께 또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주민함쌤의 매수 잘하는 1법칙, 좋은 기업을 선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재무제표로 알아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 재무제표를 어떻게 하지라고 좀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방금 들은 내용 이해는 하겠지만 실전에 적용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동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노란톡 어플리케이션 실행해 주시면 첫 번째 페이지 친구 리스트 우측 상단에 돋보기 있죠? 돋보기 클릭하신 후에 주민함이라고 세 글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주민함 입력해 주시고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4848 입력을 해주시면 입장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검색 헷갈리시는 분들은 QR코드 스캔해서 똑같이 4848 입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재무제표를 잘 볼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알아보고 있었잖아요. 네. 재무제표를 왜 봐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 설명 살짝 짧게 들어보면서 강의 이어가 볼까요?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 이유는 네. 단순합니다. 간단하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네. 맞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 맞는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좋은 기업을 싸게 사야만 우리는 수익을 볼 수 있어요. 좋은 기업을 투자하는 거. 근데 그 좋은 기업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차트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좋은 기업은 철저하게 재무제표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재무제표 배우면은 무엇을 배우나요? 뭐 앵커님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시청자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은 뭐 PER,
뭐 PBR, 네, ROE, ROA 막 듣기도 어려운 거. 맨날 영어만 나오고 뭐 헷갈리는 막 그런 거 공식 외우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첫 번째는 흑자 회사. 회사가 돈을 벌어야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자를 본다라는 거는 결국엔 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망한다라는 건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해요. 그게 상장 폐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중한 돈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정말 최소한 돈을 버는 기업, 흑자 기업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 흑자 기업을 볼 때는 2년 연속 흑자. 아시겠죠? 네. 영업이익 기준으로 2년 연속 흑자 기업을 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빚에 대한 비율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지. 부채는 당연히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빚이 많으면 안 됩니다. 이자 낼 돈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흑자를 보고 있다, 돈을 벌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 이자 갚는데 허덕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채 비율은 100% 미만만 보세요. 100% 미만. 네, 100% 미만. 아시겠죠? 네. 어디다 적어두세요, 꼭.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 유보율. 유보율. 이거는 내가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현금 퍼센티지라 생각하시면 돼요. 현금. 현금은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회사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뭔가 위기가 닥쳤을 때, 뭐 코로나라든가 아니면 뭔가 경제 위기라든가 뭔가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그거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어도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내 돈을 좀 투입해서 회사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흑자 봐서 또 돈을 메꾸면 되는 거잖아요. 또는 투자해야 될 때. 내가 계속 이렇게 가맹점을 계속 늘려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투자해야 될 때. 그럴 때도 우리가 돈이 있어야 가능하죠. 그쵸. 그래서 유보율. 이거는 500% 이상 보면 됩니다. 네. 재무가 안 맞으면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주민함은 절대 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차트보다 재무가 먼저인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저는 차트가 아무리 좋아도요. 너무 주민함 기법에 너무 딱 들어맞는 종목 그 차트예요. 그래도 재무가 뭐 4년 연속, 5년 연속 적자이다 죽어도 안 봅니다. 볼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에서 끝이 아니에요. 아, 하나 더 있어요? 아니, 더 있습니다. 아, 네. 네. 있습니다. 저 3번이 끝인 줄 알았어요. 자, 4번이 무엇이냐면요. 예. 자, 4번. 자, 지금 예를 들어서 바디텍 매드 이런 이제 재무제표를 봐보세요. 계속 돈을 벌고 있어요. 부채 비율도 막 10%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죠. 그렇네요. 자, 유보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688%. 500%가 이상이네요. 넘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됩니다. 뭘까요? 뭐냐면은 이 위에 보시면 지분 분석이라고 있어요. 지분 분석이요? 네, 지분 분석. 네. 자, 지분 분석을 클릭합니다. 자, 지분 분석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주요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또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 회사인 경우들이 있고 사람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하면은 그 회사를 검색해 보세요.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물론 이 사람들을 뭐 찾아가서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할 수 없지만 회사다라고 하면은 검색해 보세요. 우리가 이 최대 주주, 이렇게 주요 지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왜 봐야 되냐면 네. 자, 예를 들어서 앵커님께서 친구가 우리 회사에 좀 투자 좀 해달래요. 지금 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좀 투자 좀 해줘 그래요. 한 500억 정도만 투자해달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회사, 그 회사의 오너가, 그죠? 그 회사의 오너가 완전 그냥 날라리예요, 말 그대로. 네. 아주 그냥 개판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맨날 막 돈을 막 써요. 네. 맨날 술 먹는데 돈 쓰고, 막 유흥 즐기는데 돈 쓰고 막 그래요. 예. 그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 안 가네요. 내가 친구를 믿어서 그 회사를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를 보고 투자해야 되는데 그 회사의 오너를 봐야 됩니다. 오너 리스크라고 합니다, 이거를. 네. 네. 오너의 리스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봐야 돼요. 회사를. 자, 이
이 이제 지분을 봅니다. 이렇게 네. 이제 최대 주주가 누구인지 사람이면 어쩔 수 없지만 회사면은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분율을 여기 아래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네. 이 지분율은 10% 이하는 죽어도 보지 마세요. 절대. 저 합계가 10% 이하인가요? 네, 10% 이하면. 왜냐면 왜요? 네. 아니 이 회사를 경영하는 최대 주주가요. 이 회사 자신 있어요. 그러면은 지분을 많이 갖고 있겠어요? 적게 갖고 있겠어요? 많이 갖고 있겠죠. 당연히 많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회사 뺏겨버릴 수 있잖아요. 내가 10% 갖고 있는데 15% 지분 확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회사 뺏긴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신 있는 만큼 지분 갖고 있는 겁니다. 10% 이하는 절대 보면 안 돼요. 자 반대로 예. 80% 이상 넘어가는 것도 절대 보지 마세요. 왜요?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품절주입니다. 유통된 물량이 너무 없어요. 최대주주 물량들은 거의 고정입니다. 안 풀리거든요. 네. 그래서 묶여있기 때문에 풀리는 물량이 너무 적어요. 그걸 품절주라고 합니다. 품절주는 매매하기가 어려워요. 내 매수매도에도 너무 이제 변동성이 커지니까. 자, 딱 정리해드릴게요. 네. 이상적인 지분. 이상적인 지분은 40에서 60%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40에서 적당해요. 60%. 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오늘 재무제표 강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게 주민함에 매수하는 방법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네. 내가 기법을 배우는 게 매수하는 방법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먼저 배워야 되는 건 매수하면 안 되는 거. 근데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는 내일부터 배우겠지만 전제 조건은 우리는 좋은 기업을 사야 됩니다. 좋은 기업. 아시겠죠? 그래서 좋은 기업을 매수하는, 아니, 좋은 기업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엔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에게, 만약에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방송을 보고, 나는 재무제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세요. 제가 노란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동영상 강의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주식 관련된 모든 질문, 모든 궁금한 거는요, 다 올려주세요. 제가 주식 관련해서는 다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한 거 많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배우기 시작하는데 이제 주식 배우고 입문자분들이 많은데 뭐 어디다 물어볼 데도 없잖아요. 들어와서 물어보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직접 답글 달아드립니다. 뭐 뭐든 좋습니다. 주식 관련해서는. 네. 제 개인적인 건 물어보지 마세요. 근데 주식 관련해서는 뭐든 물어봐도 좋습니다. 제가 답변해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청자분들 들어와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은 네.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 차트적으로 재미있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민함쌤의 매수 잘하는 일법칙, 좋은 기업. 차트보다 재무제표를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재무제표의 네 가지 요건,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 더욱더 자세하게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시는 분들,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보이시죠? 노란톡에서 주민함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주민함 세 글자 검색해 주신 다음에 일타 강사 주민함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4848 눌러서 들어오시면 재무제표 핵심 강의 동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 다운로드 받아서 공부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돌려보면서 활용하시기 바랄게요. 주민함 눌러서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